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이제 끝내고요. 오늘은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진짜 신앙 안에 들어오면 이게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이 진짜 신앙 안에 들어오면요. 교회 있잖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성공 얘기를 못 해요. 진짜 예배 안에 들어오면요. 이게 이 영적 생활이 이 살벌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 살벌해요. 진짜 살벌해요. 죽이는 자 있잖아요. 우리 영혼을 노리고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고 우리는 그 자를 우습게 봐야 되는데 그 자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또는 있잖아요. 이미 포섭당하는 중이거나 포섭이 다 끝났거나 완전히 포섭이 된 영혼이 참 많단 말이에요. 어저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것도 막 수천 발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있잖아요. 시대가 자 그러죠.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그렇다고 그것이 어떤 뭐 첫 단추가 돼가지고 뭐 이어질 예, 그런 건 예,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진짜 어디서 펑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성령과 온전히 연합해서 참된 신앙의 과자라면은 펑 터지면은 떨고 내가 구원에 들어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까? 들어갈 신앙이 될까? 탈락이야. 나는 들어가야 돼. 그래서 들어가는 신앙이 되도록 바로 서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주변을 정리해야 돼. 그렇죠? 무슨 뭐 극단적 종말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천히 정리해야 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장을 다니면 정리해야 돼. 1년을 걸려서 정리해야 돼. 이해되시죠? 주일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직장을 다녀요. 정리해야 돼.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되든 정리해야 돼. 정리. 내가 간호사인데 주일 예배를 한 달에 한두 배밖에 못 드려. 정리 들어가야 돼. 한 달에 400 버는데 정리 들어가야 돼. 아니 주님을 온전히 못 섬기는데 무슨 뭐 400을 뭐 할 거야? 700을 뭐 할 거야? 내가 수관화선 뭐 할 거냐고. 내가 대통령 보좌가 아닌데 대통령이 나를 너무너무 아껴요. 한 달에 내가 1500을 벌어요. 그 뭐 할 거냐고? 대통령 보좌하는 것 때문에 주의를 못 지켜요. 탈락이야.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국회의원, 내가 정말 존경하는 국회의원 보좌가 아니야. 탈락이야. 이 땅에 누구를 의지할 게 아니라, 주님만 봐야 돼. 주님만. 왜요? 저러다니,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언제. 시간이 다 됐어. 시간이 다 됐어. 그렇다고 제가 극단적 종말론? No.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래서요, 그냥 어디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이게 있잖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게 있잖아요. 1대1 전쟁이 아닌 거 아시죠? 우크라이나 뒤에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어. 그쵸?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국가가 있어요. 이 모형은 끝날 이 마지막 때 있잖아요. 이게 3차 대전의 모형과 같은 거예요. 이 악의 세력과 악과 상관하지 않는 세력. 일 수도 있고요. 양쪽 진영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오직 하나님께서 어느 편을 들지 오늘 성령과 육신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있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지금도 전쟁이 있고 앞으로도 있잖아요. 3차 대전을 향해서 끝없는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
영적으로 있잖아요.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 성령과 육신의 전쟁입니다. 성령과 육신의 전쟁입니다. 자, 오늘 성령과 육신의 차이. 야, 이성규를 사람들이 들으면 좋은데 들을 기가 있나. 성령과 육신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정리돼요. 직장도 정리. 급박하게 너 여유를 가지면서 정리를 들어가요.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이 직장 선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1년까지 얘기하고 1년까지. 누구는 1년만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가족이 딸린 사람들. 그러나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여러분들 취미도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취미도. 내가 너무 운동에 매여 있어요. 정리 들어가야 돼.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들은 제가 1시간까지 괜찮다고 했죠? 1시간까지. 왜냐면 여러분들 아침에 있잖아요. 집에서 나가요. 뛰어. 집에 와서 저는요 지금 집에 와서 씻는 것까지 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씻고 수건으로 머리 닦은 머리 수건이 머리에 닿는 시간까지가 한 시간으로 좋게야. 여러분들 그 시간에 영혼을 보세요.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세요. 죽어가는 영혼들. 아셨죠? 운동에 미치지 마라. 여러분들 운동에 미치지 마라. 영혼에 미쳐라. 영혼에 미치면요. 사랑하는 아내도 주고 사랑하는 남편도 줍니다. 영혼에 미치면요. 귀한 사역자들을 만나게 해. 그러니까 사람은요. 끼리끼리 만나. 내가 주위를 사모하잖아요. 주위를 사모하는 여자를 줘요. 주위를 죽도록 사모하는 주위를 죽도록 사모하는 형제를 붙여요. 내가 말씀에 미치는 자면요. 말씀에 미치는 자매 형제를 준단 말이에요. 내가 삐리삐리해요. 삐리삐리한 형제 만나고 삐리삐리한 자매를 만납니다. 내가 세상 쾌락에 빠져있어요. 세상 쾌락에 빠져있는 여자, 형제를 만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아시겠죠? 우리 식구들 말벌이 하나 들어와서 잡느라고 조금 소란스럽습니다. 자, 오늘 저 성령과 육신의 차이. 첫 번째,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한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부터 볼까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에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 욕심은 죄잖아요. 죄입니다. 죄. 육체 욕심은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을 쫓아라.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거다. 그 뜻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거다. 예. 이 땅에 수많은 칼빈주의 목회자들은 그 있잖아요. 동탄 하나교회인가? 이성 목사님. 이분이 뭐라 하냐면요. 우리는 복된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 이런 사단의, 사단의 앞잡이가입니다. 성도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영혼들을 다 끌고 그냥 지옥으로 가시지, 그냥. 조회수가 있잖아요. 조회수가 뭐 수천, 수만이야. 여러분들, 그래요.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이게 돼 있어. 여러분들, 독수리가 뭔지 알아요? 독수리? 독수리는요, 부리가요, 윗부리는 아래로 향하고요. 아랫부리는 그 윗부리 안쪽으로 꺾여가지고 고기를 있잖아요. 아주 집요하게 아주 그 일반 그 하이에나나 사자들이 못 먹는 그 구석구석에 있는 살점을 다 뜯어먹어요. 영적으로 이 독수리는요. 영적으로 독수리는 이 성도를 죽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다 죽이는 거 뜯어먹는 겁니다. 이 현대교회 있잖아요. 현대교회. 저는 그렇다고 대형교회가 다 잘못되냐?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형교회도 진짜 귀한 교회가 있어요. 광주에 어떤 교회가 있어.
그 교회는요, 그냥 동성애 반대. 아마 목회자가 감옥에 가더라도 그분은 외칠 분이야. 이 마지막 때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 정신을.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 한마디로 육체의 욕구는 성령을 거스린대요. 육체의 정욕은, 육체가 바라는 건 성령을 한마디로 대적한대요. 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럼 있잖아요. 이 육체는 불신자의 육체예요. 불신자와 성도 모두를 향한 육체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쵸?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에 있잖아요. 이 육체의 정욕은 누구에 해당되느냐? 거듭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육체의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도, 거듭난 성도도 육체의 정욕이 성도의 육체일지라도 성도의 육체도 성령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요? 서로 완전히 원수될 때까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그 어떤 목사를 찾아야 되냐면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얘기를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심으로 그냥 그대로를 전하는 목사를 찾으면 돼. 그렇죠? 그게 원복음이에요, 원복음. 그러니까 있잖아요. 복음은 있잖아요. 사랑과 은혜로 시작했지만 사실 복음은 거칠어요. 여러분들 왜 거친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저변에는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저변에는 어떤 거침이냐면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거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악에 물든 있잖아요. 이 인류 안에 스며든 이 죄악에 대해서 이 거친 마음.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저변에 깔려있다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네.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저변에 깔려있다니까. 죄를 너무 싫어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다? 이런 사단의 목사가 있나? 아니,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다고요? 그럼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내가 너를 모른다는 소리죠? 내가 너를 도무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제 심판대에서, 예를 들어, 우리 성준이 아닙니다. 네 이름이 성진이냐? 네, 제가 엄성진입니다. 네가 한 교회의 목사가 아니더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할꼬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여러분들, 심판대에서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목사든 어떤 전도사든 어떤 성도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답인 줄 아세요? 네가 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있잖아요. 동탄 하나교회 이성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혼을 죽이는, 이런 영혼을 죽이는, 그러니까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있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요. 거기를 따라가. 거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귀를 시원케 하는 사람을 찾는 거야. 여러분들, 성도의 귀는요, 딱딱한 말씀에 거슬려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육신 있잖아요. 사람의 육신은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 인격체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속사람보다 있잖아요. 겉사람이 참된 말씀에 여러분들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거듭나도 있잖아요. 거듭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어떤 본성이요? 육이요, 육.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말씀을 전하면 아 싫어 싫어.
에요, 내가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거든. 좀 위로를 받고 싶어. 너무 있잖아요. 응? 도둑질하지 말라. 뇌물 주지 마라. 뇌물 받지 마라. 불법을 행하지 마라. 그러면 있잖아요. 죄가운 있는 사람은 그런 교회를 다니기 싫어. 그럼 누굴 보내요? 교회는 나가야겠고. 자기 길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삶은 거. 그래서 이성 목사님이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한둘이 아니야. 자,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여러분들 이 성령의 소욕돼 있는데 이 사본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성령은 그냥 단순하게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육체는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체가 향하는 걸, 육체가 원하는 걸 그냥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운대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누가요? 육체가, 육체가. 육체의 정욕이 우리가 하늘을 향하는, 뭐라고요? 하늘을 향하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너희의 원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야, 구원. 구원. 그 나라 가는 거죠, 그쵸? 너희가 천국 가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루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론이죠. 하나님의 구원론이요. 어? 우리의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나라 가는 거지. 천국에 가는 걸 육체의 정욕이 막는다, 막는다. 우리 시편 63편 우리 1절 볼까요? 시편 우리 63편 1절.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암호하나이다. 야, 이 다윗은요. 다윗의 이 63편 1절을 보면 다윗은요, 전 인격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주를 갈망하며, 내 겉사람, 내 육체까지도,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한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과 연합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육체도 주를 앙무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돼. 육체가 우리 속사람을 대적하고 속사람이 추구하는 거를 꺾으려고 성령을 대적하면 신자의 삶은요 뒤틀려, 뒤틀려. 오늘 소제목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하늘에서 오셨고 육신은 땅에서 왔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우리 재용씨, 재용씨.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전에 구해서 앞에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러하여 응원하실 것이요. 내가 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께로서 너희에게, 나를 쫓는 너희에게 보낼, 그러니까 성부께서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낸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전부터 인격적으로 구별되시고 영원전부터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무슨 말이죠? 아버지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까, 그렇죠?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 성령님은, 성령님은요, 하늘에서 오신 게 맞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예, 우리가 말하는, 공중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천상의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늘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아니다. 영의 하늘이다. 예, 영의 공간을 말해요. 영의 공간이에요. 이런 물질의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의 공간이다. 자,
우리 시편 우리 104편 29절입니다. 우리 시편 104편 29절입니다. 자, 성령은 하늘에서 오셨고 육신은 땅에서 왔다. 서로 극과 극이죠. 시편 104편 29절입니다. 29절. 우리 성준이요, 성준이 주께서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찾은즉 저희가 죽어 본 틈으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건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시는 거예요. 주께서 저희 호흡을 영혼을 취하시니 또는 호흡이란 생명도 들어갑니다. 생명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사람이 죽어 본 흙으로 자기의 근본되는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특히 사람의 육신은요, 사람의 육신은 흙에서 우리 영혼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근원이 하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근원이 하늘이다. 그죠? 자, 성령과 육신의 차이. 첫 번째,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칼빈주의 목회자들은 이런 설교를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두 번째, 성령은 하늘에서 오셨고 육신은 땅에서 왔다. 우리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성령은 영 안에 거하시고 악령은 육신에 거한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성령은 영 안에 우리 속사람이죠. 영 안에 거하시고 악령은 또는 귀신은 육신에 거한다. 고린도후서 우리 1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우리 민식이 형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병거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느님이시고 22절이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점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네, 저가 또한 22절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인치시고 내 것이라고 한마디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은 마음은 우리 영, 우리 속사람 안에 있으니까 있잖아요. 성령은 한마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거예요. 그죠? 우리 영 안에 계신다. 그죠?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귀신이요, 악한 영들이 왜 이렇게 육체를 좋아하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8장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31절, 우리 32절까지 우리 현이 아버님이요, 귀신들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대 저희 들어가라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도 들어가는지라 양떼가 비탈로 데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리라. 자, 이 가다라 지방 28절이에요. 가다라 지방에 가시다가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대요. 여러분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요, 무덤 사이에 있대. 야, 여러분 어떤 상황 같아요? 이거 완전히 미친 거야. 귀신한테 완전히 붙인 거예요. 완전히. 자, 비밀을 하나 풀까요? 비밀을. 자, 그럼 여러분 귀신이 왜 육체를 좋아할까요? 그럼 잘 보세요. 귀신이 혼이에요,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껍데기를 취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의 영은요, 껍데기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의 육체에 거하잖아요. 한 영은 영혼마다 자기 육을 취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천상에서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다풀수 없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사단인데, 나는 일위일체예요. 나는 인격이 하나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투나요, 안 나요? 질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인격이 하나인 1, 2위 일체인데, 하나님도 3위 일체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요. 영혼 유구로 만들어요. 거기서부터 반기가 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유는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추측건데, 그 많은 이유 가운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를 느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 앞에서 온 인류를 죽이려는 사단의 역사를 보면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형상이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삼위일체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자, 사람은 저마다 겉사람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 뭘 갈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의 형상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의 육을 점령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새를 취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성도의 영이 지배하는 육이 아니라 자기가 지배하는 육, 자기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많은 이유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기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깨기 원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육체 안에, 그쵸? 우리 육체 안에 내 영이 있고요. 사단의 영이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오면요. 사위일체가 돼요. 그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대혼란이 들어옵니다. 혼란이 들어오고, 혼란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귀신 들림이 심하면 어깨가 스스로 움직여.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삼위일체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흔들거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혀가 있잖아요. 귀신 방언. 여러분들, 우리 혀가 쉴 수 없이 떠들어대는 자체가 있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육체를 온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꾸민다. 그 오늘 사실 이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오늘 전혀 계획하자는 내용들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있잖아요. 보면은 볼까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해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 때 들여보내소서.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귀신들은 두 사람 안에 있었는데, 그럼 있잖아요. 두 사람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돼지 떼기로 들어갈 거란다는 건, 여러분들, 이 두 사람 안에도 육체 안에 거였다는 뜻을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있잖아요. 이 돼지는 영이 없는데, 돼지 몸에 들어간다는 이 자체가 육체를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형상 안에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내 쫓을진데, 2위일체라도 보내주세요라고, 이 돼지는 2위일체잖아요.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라도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악한 년들이 그렇게 육체를 갈망한다. 육체를.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감정에 휩싸이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사단과 악한 양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형상에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미쳐 있는 거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다 죽인 겁니다. 다 죽인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믿음이라는 단추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또 끄집어내죠. 자, 오늘 소제목 네 번째입니다. 소제목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자, 우리 현영은요, 현영은이 육신의 생각은 저렇게 편하게 구절을 읽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 오,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울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뭐라고요? 육신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이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여기 육신의 생각은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이 육신은 불신자와 성도의 육신을 말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쓴 거니까 주 타켓이 있잖아요. 성도랄지라도 성도의 육신조차도 성도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성도랄지라도 성령께 통제받지 않은 육신이 추구하는 건 사망을 향한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도랄지라도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통제받는 육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인격체가 성령과 연합해야 돼. 그렇죠? 자, 그럼 8절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굴 말해요? 육신에, 여전히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생각해봐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잘 봐라.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걸 추구하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선은 일단 6절이에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성도랄지라도.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안 받으면 사막길 가는 거예요. 이선 목사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13절 볼까요? 거듭난 너희가, 그러니까 누구예요? 성도 전 인격체가 영혼 육으로 연합이 된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이성 목사님 같은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육신대로 살 수 없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단인가? 사도 바울이 왜 이단이야? 그대들이 이단이지. 성도가 육신대로 살 수 있다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거듭나도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죽을 거. 그럼 이건 무슨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이야. 여러분들, 성도한테 죽을 거란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이 죽음이 육신의 죽음일까? 육체는 어차피 죽어요. 그렇죠? 때가 되면 죽는다니까. 근데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육체가 죽을 거다. 말이 안 되지. 사도 바울은요, 바보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 박식해.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역사로 썼으니까. 자, 성도랄지라도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면 반드시 둘째 사망이 이를 거래요. 야, 이거 무서운 얘기야, 정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걸 영으로 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풀지 못하면요, 육신에 이 육신에 속한 목회자들은 이거 풀 수가 없어. 있잖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푸는 게 맞다면 사단이 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할까? 어? 여러분들을 지금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쵸? 여러분들을 지금, 저는요, 우선은 제가 가야 돼요. 예, 현이 엄마가 가든 안 가든? 그쵸? 그 둘째 문제, 그쵸? 둘째 문제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저부터 가야 돼. 그쵸? 저부터 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 걸었다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 연구함에 있어서 목숨 걸었다니까? 어떻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 이성구사님 같은 분들의 주장이 맞다면, 어떻게 있잖아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할 건데? 응? 어떻게 해석하실 건데? 말이 말 같아야 그 말을 듣지. 자, 그래서 해결점은요. 성령으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과 연합함으로, 성도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산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님 처음 만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또 뭘 사냐고. 영원히 살 건데 또 뭘 사냐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좋지만, 그 영생이 영생다우려면 육신을 쫓으면 안 돼. 성령과 연합해야 돼. 자, 그래서 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죽음, 사망이죠. 성령을 쫓으면, 예,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의 생각에 지배당하면 살고, 육신의 생각에 지배당하면 죽는 거예요. 자, 오늘 소제목 다섯 번째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를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우리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를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지금 그 삶의 현주소가 성령의 열매 쪽에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열매로 가득한지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아, 나는 이대로 갔다가는 주님께 대적당할 수 있겠다. 아, 나는 주님 오시면, 주님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시면 나는 칭찬받을 거야. 자만감이 아니라, 그쵸?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명백하다. 곧 음행과. 현재도 있잖아, 현재도. 응? 음탕한 눈으로, 응? 에스케레 타고 올라가면서 여자분들 치마 밑이나 쳐다보고 허벅다리 쳐다보는 사람들. 더러운 거, 뇌물 주고 뇌물 받고, 음란한 거 보고, 호색. 이것도 있잖아,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출세를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다. 그 사람 우상 숭배자야. 술수, 마술이요. 여러분들, 마술은요, 남 사기치는 거야. 남 속여서 돈 버는 거야. 원수를 맺는 거. 여러분들 원수 있습니까? 그 나라 못 가요. 여러분들, 육체에 지배당한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쵸? 사망이라니까. 투기와 술취함과, 예, 술도 술.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의 내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뭐라고요? 경계하는. 또 말하는데, 미리 말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런 일을 하는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나라 못 간다니 지금 경고하거든요. 경고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지금 경고하는 말이에요. 경고죠. 경고. 15절에요. 피차 멸망할까? 경고성 발언이죠. 경고성 발언. 조심하라. 하지 말라. 제발 하지 마라.
26절이에요. 투기하지 말지니라. 제발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자,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는요. 자, 오직 22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가테래요. 아가테. 아가테. 또 뭐예요? 희락이에요. 기쁨이 있어. 기쁨이. 맨날 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오는데 오만상을 다 들어와. 김 장로님, A 장로님, B 장로님, 안수집사님, 무슨 권사님, 권찰님, 오만상을 하고 다 들어와. 그리고요, 싸웠다고 늘 같이 앉다가 다른 자리로 옮겼어. 화평이 없어.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요. 누가 미워 죽겠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다시는 안 봐. 탈락이죠, 탈락.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있잖아요. 이 아홉 가지가 여러분들 이제 안에 하나씩 하나씩 맺혀져야 되는 여러분들. 충성해야 돼. 충성. 충성. 그리고 이 양성은요. 어질고 착한 거예요. 착해야 돼. 우리는 착해야 돼. 그냥 막 사람이 악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비하다, 자비. 불쌍해, 불쌍해. 한 영혼을 바라보기를 오래 참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더디더라도 오래 참아야 돼. 그쵸? 여러분들, 이 아홉 가지가 여러분들, 아유, 목사님, 저는 온유만 있고, 나머지는 다 바닥입니다. 예. 그대로 살면, 그대로 못 가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못 간다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성령은 거룩하게 하고 육신은 부정하게 한다. 더럽게 한다. 우리의 삶을요, 더럽대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1절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네, 육신에 속한 얘기를 합니다. 그쵸?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들의 색깔을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동성애죠? 도적이나 남의 걸 훔치는 거. 탐남하는 거, 술 취하는 거, 후욕, 욕하는 거. 토색하는 자, 남의 것을 훔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근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부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무결점의 의로운 상태로 돌리신다. 그러면 그때만이 아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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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담고 싶으면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전적으로. 어저께 저녁에요. 민규가 있잖아요. 민규가. 수민이 엄마 반찬을 넣는다고 칼질을 하는데요. 와. 예,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을 의지하면 있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 그 성도의 삶이 그 민규의 그 예리한 칼날처럼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빈틈없이 있잖아요. 빈틈없이 하나님을 닮아갔는데, 야, 어저께 막, 촤촤촤촤 했는데, 와, 의리사가 맞나 봐. 어떻게 그렇게, 거의 일정하게 그냥, 촤촤촤촤, 야. 근데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있잖아요. 그렇게 일정하게 칼질했던 민규처럼 있잖아요. 실수 없이. 성령을 의지하면 이 땅에서 육신에게 육신이 대적하는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역사를
역사 앞에 등 돌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 로마서 우리 6장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우리 6장 19절. 예, 우리 자영이요, 자영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성도가 한번 믿으면 그 나라 갈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9절에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뭐 그럴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거룩한데? 뭐 끝난 게임인데? 거룩할 게 이렇게 뭐 있어. 이미 거룩한데. 어? 이미 영화라고 했는데. 이게요, 거룩함으로 내어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함으로 내어주라. 한마디로, 온전히 거룩하라, 거룩해라. 근데 있잖아요, 그 앞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거는 무슨 삶일까요? 육신의 삶이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이건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육체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은 우리가 지금은 성도지만 성도 이전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전혀 안 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럼 육신이 야, 이 사단이 한마디로 사단이 지배하는 육체가 된 건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이 빠진 육체대로라면 부정과 불법에 매입니다. 부정이에요. 부정. 이 불법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거예요. 부정은요? 더러운.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해서 세상의 정욕에 취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 전 인격체를 부정하게 만든다. 우리의 삶을요 더럽게 만들어 더럽게.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라고요. 세상 돌아가. 오늘 아침에 호영이랑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우리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 이게 우리는요 성령에 속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에 믿지 않으면요 다윗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다윗은요 물맷돌을 던질 때 자기 힘으로 던진 게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야 제가 있잖아요 성경 구절 가운데 야 이 구절이 너무 좋아하잖아. 다윗이요 휙 그러면서 뭘 한 줄 알아요? 골리앗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와. 여러분 생각하면 키도 엄청나고 막 근육질에다가 막 김 칼도 들고 있는 거야. 방패도 들고 있는데 막 근육질 허벅다리 막 근육이 울렁불렁해. 어? 막 팔뚝이 막 어? 이 알통이 터질 것 같아. 어? 그런 골리앗 앞에서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나간다면서 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여러분, 야, 이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힘 같아요?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있잖아요. 뭐 제약 안 될 게 없어.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하다 말고 끝낼게요. 자, 사람들이요, 제3성전에 눈이 내요. 이, 제3성전에 혈안이 돼 있어.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뭐라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성전이 제3성전일까? 보세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유대교 있잖아요, 유대교.
자,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는 제3성전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에요? 이단성전이에요. 이단성전이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지금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신앙은 기독교와 다른 이단이에요? 정통이에요? 이단이에요. 그럼, 이단 민족이, 그쵸?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는 이단이에요? 이단 아니에요? 완전히 사이비야.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신약을 부정하는 이단 가운데 이단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단이 세운 제3성전이 옳은 성전이에요? 옳은 건물이에요? 이단 건물이에요. 이단 건물이지. 그쵸? 이단 건물이지. 근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라 말한대. 그러면, 그 성전이 제3성전일까요? 이 땅에 교회를 말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말하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땅에 있잖아요. 깨어있는 교회 안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성전이 누구예요? 영적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 각각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여러분들의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성전 안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군림하겠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상을 세워놓고 한마디로 우상을 세워놓고 마지막 때요. 예를 들어 한국을 지배하는 어떤 통치자를 세워놓고요. 각 지역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자 10월 18일은 천안의 모든 교회가 내가 세운 우상 앞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체포하겠다. 심지어 엄청난 옥고를 치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엄청난 사람들이 절하러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절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그 우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그 우상이 여러분들 안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있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절하러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옥구를 치를 수도 있다. 그리고 짐승의 표가 뭔지 모르지만 짐승의 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3성전,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제3성전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육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야. 성령의 생각은 달라요. 성령의 생각은 이 땅의 교회의 마음인 거예요. 이 땅의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는 제3성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참으로 깨어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성전을 사단은 무너뜨리고 싶고 안 할까요? 거기에 다 계시지, 그렇죠? 거기에 주목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고 있잖아요.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작전에 들어갈 거다. 지금부터 이미 다 짜놨을 거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제3성전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교회, 바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우리 전 인격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 시대가 오면 우리 교회도 엄청난 핍박에 따를 겁니다. 지금부터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참된 믿음 있는 자가 참으로 적은 시대입니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마음 가운데 남은 여생 동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와 위로와 평강과 간섭함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